대전의 한 칼국수집. 진한 육수로 끓여낸 칼국수 한 그릇에 6,500원. 5년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돼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지금 바지락도 비싼데 엄청 많이 주고 좋아요. 뭐 물가에 비해서는 엄청 싼 거죠. 이런 착한 가격 업소는 대전에만 331곳.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1년 전보다 14곳이 줄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 봉투나 간판 교체 비용 지원이 고작이라 요즘 같은 고물가 속에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좀 지원해준다면 정말 착한 가게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앞서 행정안전부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시도별로 1억 원씩 배분할 예정인데 여전히 지원 항목은 메뉴판 교체와 주방세제 구매 등 현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지방비를 추가하면 공공요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업소당 85억만 원 상당의 현물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착한 가격 업소에서 원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에도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 가격 업소 확대를 위해 지원 방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